안녕하세요. 감노샤입니다. 뭐 이제 모양만 봐도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? 이 제품도 다이펑 사업 제품입니다. 최근에 뭐 다이펑 사업 그 좀 자주 리뷰가 갈 것 같은데 이번에 전체 파워뱅크 다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 출시하고 한 거면 또 완전 다음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요 앞에 보면 얼마 전에 좀 스페셜 컬러 저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135A짜리 파워뱅크 적상기 버전 리뷰했습니다. 오늘 이 제품도 시제품이고 실제 놓을 때는 여기 다 마킹이 돼가지고 글자가 다 놓을 겁니다. 제가 받은 거는 시제품, 그러니까 제품 출시 직전에 마지막 테스트 한 제품이에요.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까 진짜 인쇄 같은 거 안 된 제품이에요. 뭐 실제 판매한 제품 인쇄 다 됐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캐시 같은 거 다 될 거니까 원래 본 제품을 준다는데 그럴 필요 없다. 뭐 내가 뭐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영상에서 할 때 최종 마지막 버전을 주면 된다. 본품은 이제 사진만 보내줘라 해가지고 요쪽으로 사진이 갈 거예요. 마킹되어 있는 거. 요쪽이 이제 딱 등록이 될 건데 이 제품은 4세대 기였는데 135A 짜리입니다. 그럼 뭐 아까 앞전가하고 무슨 차이냐? 이 차이 뭔지 아시겠죠? 여기 스위치 딱 해보고 여기 딱 해면 보이시죠? 인버터 일체형 주행 충전기하고 태양광 컨트롤 없고 단순하게 파워뱅크하고 인버터만 되어 있는 거예요. 되죠? 다시 한번 더 켚고 이거 딱 끄면 다 같이 꺼집니다. 인쇼 220K지고 이렇게 눌리면 꺼지고 나머지는 135A하고 거진 같아요. 메인 스위치가 약간 틀리고 여기는 리셋 스위치가 없고 여기는 이제 볼트메터하고 USB 있는 거고 여기는 시가째, 여기 또 시가째, 여기 배댄스 단자, 여기는 충전 단자, 고출력 단자, 적상계. 간단하죠? 근데 이제 인버터 일체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에 바람 유입구 뒤에 바람 빠지는 거 팬이 들어가 있어. 열이 많이 날 거니까. 개인적으로 저는 인버터 일체형을 좋아하지는 않아요. 항상 이야기하지만 근데 대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인버터 일체형은 실제적으로 이 135짜리 들고 가도 한 15kg 정도, 16kg 정도 되거든요. 200A짜리가 뭐 20몇 kg에서 30kg 가까이 되겠죠. 이런 일체형은 들고 다닌다면 이 정도 130이나 120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. 가격도 다른 데보다는 저렴만 하잖아요. 얼마냐고요? 네이버 스토어에서 85만원이에요. 그 카페에서 이제 출시 기념 아까 135하고 같이 할 건데 82만원에 할 거고요. 뭐 네이버 카페 다이펑 카페에서 하는 거는 뭐 처음에 하고 나중에는 안 하겠죠.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게 좀 저렴하고요. 그 이후에 좀 되신 분은 네이버에서 다이펑 샵에서 135 인버터 일체형을 보시면 돼요. 안에 되어 있는 거는 이 앞에 135짜리하고 약간 틀리게 요거는 BMS가 120짜리가 들어가 있고요. 인버터는 1200W짜리 지속짜리 들어가 있고 순간 2500짜리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케이스는 처리하고 다 스텐입니다. 스텐에다가 본체 도장한 겁니다. 그리고 스위치 당연히 여기 보셨을 수 알겠지만 BMS 제어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 끄면 전체 다 꺼집니다. 단점은 이런 BMS 제어 방식은 스위치가 켜야지만 충전이 되죠. 이제 뭐 봐야 될까요? 인버터가 순수 전원파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. 파장 보면 순수 전연파 맞죠? 순수 4인파고 요 끝에 보시면 59.1Hz라고 나와있죠? 60Hz가 맞죠? 파장을 보시면 아시고 글자 조그만 해가지고 안 보일건데 이렇게 보시면 60Hz 59.8Hz죠? 그게 이상 없습니다. 지금 테스트 해가지고 보여드리겠다고 이상 없고 뭐 인버터 쪽에는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. 그럼 이제 실제 출력을 이제 테스트 해봐야죠. 당연히 출력 테스트 해야 되니까. 자,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. 30A 지금 출력되고 있어요. 지금 100A 출력합니다. 어, 펜 잘 돌아가. 135보다는 확실히 BMS도 좋고 뒤에 팬까지 달려있으니까 열관리가 잘 되겠죠.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버터 용량이 더 커요. 근데 다이펑에서 안전하게 하려고 1200W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훨씬 인버터 용량이 지속 용량이 흔들 들어가 있어요. 안전을 위해서 100A인 1200W 정도만 사용하십시오 이야기한 겁니다. 팬 쪽은 지금 보면 맥스가 64도까지 놓습니다. 팬 쪽은 상부 케이스 쪽은
47도까지 놓습니다. 상부 쪽은. 앞쪽은 그 열 나온 데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확실히 좀 시간이 지나니까 팬 쪽이가 60도까지 놓습니다. 확실히 팬 쪽이 열이 상당히 뜨겁게 놓습니다. 케이스 상부 쪽은 40도가 가장 열 많이 나고요. 그래도 뜨겁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. 와, 이 앞에는 이거 하면 뜨겁다는 느낌을 받았는데. 쿨링이 잘 됐어. 20분이 통과했겠다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. 자. 테스트 1200W 권장하는 다이프니스 권장하는 1200W 20분 정도 가동을 해봤어요. 근데 생각보다 조용해요. 제가 테스트하면서 의외 놀란 게 생각보다 조용해요. 그거는 실제 안에 사용한 인버터가 1200W라고 됐고 100A 정도 뺏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양에는 실제 들어간 제품은 그거보다 사양이 좀 더 높은 거 들어가 있죠. 인버터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어떤 게 썼는지. 그거 BM에서는 아까 135짜리 앞에 소개해준 것보다는 BMS가 큰 120짜리가 들어가 있어요. 오, 성능 괜찮은데요? 135짜리 일체형 가지고 1200W를 20분 동안 뺐었는데 또 충분히 열이 빠지나가고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셀링크는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뜨거워가지고 그때 열화상 카메라를 갖다 댔거든요. 이번에 또 혹시나 싶어서 또 갖다 대가지고 대봤는데 최고 높을 때 중간에 80도 온도 팬 쪽에 놓는 데가 있고 좀 있으니까 없어지고 보통 76도 정도 최고 뜨거운데 최고 뜨거운데요. 근데 손으로 만졌을 때는 와 열이 그렇게까지 논다는 거 못 느꼈어요. 이 앞에도 이렇게 갖다 대면 뜨거워 뜨거워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엔 이걸로 알고 만져서 그런지 그 느낌을 받은 게 없고 여기는 그지는 안 뜨거워요. 이쪽 팬 쪽에 뜨거운 공기 나가 조금 더 쪽만 열이 상당히 났습니다. 자 이제 그 다음 순서 항상 똑같죠. 용량은 어째 놓을까. 이제 용량 테스트 한번 가볼게요. 용량 테스트 보고 오셨죠? 그거 여기엔 쓰는 없지만 이쪽에 보면 제가 실시간 때 먼저 이날 촬영하는 날 너무 성능이 괜찮아가지고 바로 충전 안 하고 어두워 20분 더 테스트한 영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. 실제적으로 만충해가지고 40분 동안 1.2kg 이상 전기를 꾸준하게 한번 뽑아서 봤습니다. 그거 여기에 열나는 거 영상 속에서는 보면 100도 이상까지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그 실시간 방송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뜨겁지 않다고 제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보고 있습니다. 열화상 카메라하고 실제 이게 느끼는 거하고는 온도가 많이 차이 났어요.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의심스러우면 실시간대 그거는 편집도 안 되잖아요.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.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이거 내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. 자 내부 오픈했습니다. 여기에 인버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요 측면으로 해가지고 여기로 바로 인버터 자리한테 열을 땡길 수 있도록 됐고 펜은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진 않고요. 뭐 케이스는 원칙 잘 만든 그 갭하고 충분히 있는 그 제품이니까 상관은 없고 제가 고정시킨 그 글로건을 사용을 좀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제품 생산하는 건 글로건 세심하다 했거든. 이 열 온도 때문에 그래가지고 뒤에 다 실리콘으로 다 작업하기로 했겠다면 상관없고요. 그 인버터 부분은 요 가이드 해가지고 이 기판을 이거 다 잡아놨어요. 기판을 그 여기에 충분히 배터리
표시하고 공간을 충분히 떼어놨고 그 전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캐톤 타입을 사용했고 이퀄라이즈 들어가 있고 BMS 들어가 있고 후쿠메타 타입 들어가 있고 자 이런 타입은 후쿠메타 타입이기 때문에 센터 저항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1A 이하는 체크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큰 용량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쿠메타 이 부분이 조금 체킹이 약간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센터 저항보다는 그거는 말고는 뭐 크게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전선만 좀 더 이쁘게 정리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쉽다면 그 정도 공간 하려고 잘했어요. 이번 영상은 내부까지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은 기존의 200 제품하고 거진 똑같다 보니까 내부는 그렇게 따로 별로 설명을 안 드려요. 기존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뒤에 인버터 쪽은 여기 다폴팅하고 이쪽에 가이드 쪽하고 또 여기 인버터하고 또 연결을 해놨거든요. 잘하셨어요. 여기 전선 연결하고 빼놨고 괜찮습니다. 괜찮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135A짜리가 1.2kW 지속적으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괜찮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